제가 기벌하는 책을 읽고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 기벌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찰나에 아름그룹 5월 도서를 뭐로 선정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벌한 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한달 내내 기다렸어요. 이 기벌하는 책을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풀어주실까. 그리고 오늘 딱 되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 책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겠구나. 우리 이상훈 교수님도 오늘 어떻게 풀어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입니다. 저도 우리 제사장님처럼 한달 동안 아주 기다렸고요. 또이 책을 읽는 가운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책을 전달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그 컨셉,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PM 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 비즈니스도 잘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한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The Go-Giver. giver, 우리가 give 주다잖아요? 그런데 이 giver,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go giver라고 했어요. go giver,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 주는 사람이 됩시다. 예, go giver,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Bob Berg와 John David Mann이라는 그런 두 사람이 공조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밥 버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밥 버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밥 버그, 햄버거, 햄버거가 아니고 밥 버그예요. 밥이라는 말은 애칭인데, 영어에서 로봇,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애칭으로 부를 때 밥이라고 불러요. 빌 클린턴 대통령 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빌이라는 말은 윌리엄을 애칭으로 부를 때 우리가 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밥버그라는 분이 썼는 책인데 이 밥버그라는 분은 사실 매우 인기 높은 강연. 강연가인데 인기가 높아요.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매우 인기가 높은 강연가예요. 여러분 그 대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CEO들이 듣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 리더, 방송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청중이 이분을 좋아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비즈니스, 방송인. 여러분, 포춘 이 잡지인데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뛰어난 월드 리더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의 뭐 이재용, 현대, 종이선 이렇게 한 5개 기업이 있잖아요. 큰 기업이.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탑 클래스의 기업이 한 500개쯤 됩니다. 그 기업들을 늘 소개하는 그 포춘이라는 그 잡지의 CEO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간단한 빨간 책, 작은 책, 그 이야기도 낀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5일 동안 만나는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풀었지만, 그러나 진짜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녹아져 있다 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도 적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사업가도 적용할 수 있고, 방송인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처럼 PM 비즈니스를 할때 매니저에서부터 시작해서 IMM, PT, 챔피언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대가 되십니까? 엄청난 책입니다. 내용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는 사람의 핵심 원리를 전달합니다. 주는 사람. 그런데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아까워서 하지 못해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내용은요, 그 핵심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는 우리가 돕고 섬기는 사람의 숫자에 정비례 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숫자는 돈의 액수는 우리가 돕는 사람의 숫자에 정비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거기에 정비례해서 우리의 수입도 늘어난다. 여기서 보면 섬기는 거죠.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 사람,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줄 때,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기꺼이 줄 때, 우리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래서 이번에 하는 키워드는 고 기버, 주는 사람이 되세요.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 도와라, 섬기라. 그런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the go giver. Let's go giver. 예, 주는 사람이 됩시다.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됩시다.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브라고 우리 책 이름을 그렇게 우리말은 했어요. 그 내용은 기꺼이 주는 자가 됩시다.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다섯 가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엄청난 성공, massive success. 그냥 보통 뭐돈 천만 원, 이천만 원, 1억, 2억 버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성공을 하는데 그것이 위대한 성공이다. Great massive success.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 엄청난 성공을 하는데 요즘처럼 전세 사기 뭐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또 주식 뭐, 코인 문제 이런 것들 엄청나게 벌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굉장히 나쁜 일이고 굉장히 악한 일로도 볼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바버그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great success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정말 엄청나게 밝은 미래를 갖고 오는 그러한 great success, massive success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다섯 가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다섯 가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아니, 열 손가락이 아니라 다섯 손가락. 다섯 개의 법칙만 알면 그러한 위대한, 엄청난 성공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기대해 봅시다. 4가지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찬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탑 3를 뽑았습니다. 첫째는요,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니엘 핑크가요. 와, 우리가 얼마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 핑크. 이분도 너무너무 이 책을 찬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베푸는 것, giver,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이 책의 다섯 가지 성공 법칙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야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에요. 전설적인 분이에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우리 성공학의 계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성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 성공의 A부터 Z까지 그것을 책으로 해서 나온 것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 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핀다가 가르쳐 주시는 그 다섯 가지 성공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목표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스가요. 세 번째로는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을 이 책이 밝혀냅니다. 그냥 보통 조금 성공한 게 아니고요. 정말 가장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top 10%, 아니 그 가운데서 top 1%, 정말 rich of riches, 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자인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 그것을 이 책이 이야기해 준다. 와, 여러분 대단한 책입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Paul Zane Field 홍보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으로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지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대기업보다는 정말 우리 모두가 엔터프리너가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마켓을 하는, 그리고 건강적으로 100세 시대에 건강적으로 앞으로는 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다. 그 어떤 사업계, 사업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폴 제임 필드가요. 그분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이 밥버그가 하는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우리가 깊이 숙지하고 우리가 몸소 실천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탑 시크릿인데 그것을 이 책이 지금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책을.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면 부가 따라온다. 저는 반만의 그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면 부가 따라올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엄청난 부가 내게 따라온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밥버그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게 되면 정말 엄청난 풍요로운 삶이 내게도 따라온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힌다라는 한 분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조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코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힌다,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말 한글로 바꾸고 나니까 정말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분을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이분이 주라는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고민에 빠져서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하다가 정말 멘토 중에 멘토 이 핀다라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이제 차 한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공하고 싶으세요? 비즈니스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사람들에게 주세요. 한마디 떡 던지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다섯 번의 만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번의 만남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섯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섯 가지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주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바라고 끌어모으기를 원하고 그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라니 그 당신 벽난로 아시잖아요. Fireplace. 그 벽난로 일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벽난로 일은 우리 PM에서 벽난로 일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워 칵테일 열려고 거기에 액티바이저 산소를 공급하고 이제 우리가 벽난로를 채우게 되면 약간 재가 남으면 거기에 이제 레스트웨이트로 재를 없애는 그런 벽난로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핀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벽난로 이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사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벽난로처럼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벽난로, 나에게 좀 온기를 갖다다 주고, 불꽃을 크게 피우고, 나로 하여금 정말 뜨겁게 하고, 온 방을 훈훈하게 데우고, 그렇게 좀 해줘. 나에게 엄청난 부와 행운을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창작을 너에게 넣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해. 벽난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벽난로에게 정말 나무를 해와서 나무를 쪼개고 그 나무를 그 안에 던져놓고 그렇게 계속 주고 주고 또 줘야 벽난로가 조금 타다가 많이 타다가 활활 타다가 정말 그렇게 해서 구들장처럼 온 찜질방처럼 온 방안을 훈훈하게 태우고 밝은 불빛을 쓰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담요를 깔고 누워서 나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열과 빛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난로에게 당신이 나에게 좀더 이익을 가져다 주면 내가 그거 보고 줄게. 나에게 더 많이 줘. 그럼 내가 조금 줄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벽난로 이론에 따르면 당신이 많은 창작을 공급하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줄때 당신이 더 부자가 됩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뭐 그러죠. 그래서 벽난로 이론으로 딱 하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분이 핀다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회장님이 성공한 사람들은 남에게 주거나 나누는 일에 집중한다. 남에게 주고 나누는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사람들을 돕고 협동하는 장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저 경쟁하고, 나는 겨우 매니저인데 저기는 IMM이고, 저기는 B2고, 막또 옆라인이 그 하면 또 힘들어하고, 뭐 나는 왜 이렇게 하냐.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동의 장이지. 서로서로가 협동의 장이고, 우리가 심지어, 매니저를 만들고, IMM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협동의 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 나는 더 크게 성공합니다. 우리 PM 비즈니스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골든 룰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도울 때 정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러면서 저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 주호라는 분이 너무 지금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비즈니스 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한테 뭔가 좀, 만나기를 원했고, 한 번이라도 자기를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더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찾아왔는데,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저를 좀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핀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매일 전심을 살 테니까, 한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하고 전심 시간을 약속하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워런 버핏 만나려면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뭐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줘야 만날 수 있는데, 전심 한번 할수 있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만나는 가운데 잠시, 한 5분 만날 수 있는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매일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핀다라는 분이 정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만났는데, 우리처럼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주말에 만났는데, 다음 한주 동안 당신이 시간을 낼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핀다라는 이분이 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가 자기도 보험을 하면서 바쁘긴 하지만, 이런 분이 나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다니 너무나도 황송해서 매 손에 시간을 낼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심은 또 핀다라는 분이 자기가 쓰겠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그 박사과정 중에 그 리더십 분야를 공부하는데 교회든지 아니면
non-profit, 영리단체든지, 영리단체 회사이든지, 어떤 사람을 키울 때,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어떤 사람을 앞으로 훌륭하게 만들어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일이 너무 많고, 또 여러 사람, 관심이 많고, 여러 사람이 뽑아가기 때문에 늘이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할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열심히 하다가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 지금 열심히 하다가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 사람, 지금 그동안 모아놓던 돈을 까먹고 있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 간절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뽑아라. 와, 오늘 틴더 할아버지가 이 회장님이 이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매일 전심 내하고 할수 있습니까? 굉장히 해안인 거예요. 당신 프라이오리티 넘버원 여기에 시간을 낼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 당신이 그만큼 간절합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정말 따늘이 지금 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다 두고라도 이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PM의 사람을 택할 때도 적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또 하나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매일 점심시간을 약속하고 당신이 내한테서 오늘 배운 것을 매일 하나라도 적용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서 내가 배웠는데 별로 참 긴가민가 하고 뭐, 한번,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라는 거. 또,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봐야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당신도 알게 되니까, 만약 당신이 적용을 안 하든지, 뭐, 그러면, 그날로, 뭐, 월요일 하고 오늘 적용, 감동이 안 오고 적용을 못 했다. 그러면, 끝내고, 우리가 화요일 만나지 말자. 시간 낭비 아닙니까? 피차. 그런 이야기. 그래야 제가 보면서, 와, 우리가 매니저 교육, IMM 교육, 무슨 교육할 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네 번이나 여섯 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각각 사람, 다섯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일주일 동안 당신이 시간 낼수 있습니까? 앞으로 IMM이 되고 PT가 되는 방법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섯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9시 55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치의 법칙입니다. The rule of value. Value.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월요일 점심을 아메리칸 카페에서 이제 만납니다. 첫째 날이죠. 미국식 카페에서 이제 점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니스트라는 한 사람을 이제 이 핀다가 소개를 해 줍니다. 이 어니스트, 핫도그로 성공해서 건물주가 된 사람이에요. 핫도그 같으면, 미국에서는 핫도그죠. 우리나라로 같으면, 풀빵, 뭐, 그런 걸로 길거리 음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주가 된 사람. 건물. 저는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건물주 먹고 사람들이 계속 자꾸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나? 대단한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그 시디 쪽에 여기서 한 15분, 30분 거리에 있는 시디 쪽에 건물이 하나 이제 5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제 팔려고 내놨더라고요. 그래 건물이 있고 뒤에 주차장이 있고 또 단독 주택도 있는데 계급이래. 그런데 그 맞은편에 똑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 건물주가 밑에 주차장이 한 20대 차를 댈수 있고, 그리고는 뭐 카페, PC, 뭐 여러 개 이제 다 들어와 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어쨌든, 이 건물주 됐는데, 이 사람이 건물이 한 개만 아니라 레스토랑 여섯 개를 소유한 건물주가 됩니다. 핫도그를 했어. 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여섯 개의 건물을 소유한 그런 소유자가 될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핫도그 노점에서 핫도그를 팔잖아요. 뭐 초등학교 근처든지 중고등학교든지 뭐 떡볶이든지 뭐 그런 것처럼 불방이라든지 애들이 오면 보통은 이제 천원 받고 핫도그 하나 주고 애들 가고 뭐 여러 명 오면 야 빨리 가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달랐던데. 애들 하나하나 오면 애들 이름을 다 기억해.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하이 탐 하고 하이 낸시 하면서 몇 학년이니 하고 뭐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이들 생일, 좋아하는 색깔, 만화 주인공,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이들 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핫도그를 하면서 보통 이제 핫도그 본 하잖아요. 본. 그 이제 거기에 핫도그 하나 넣고 이제 세 개잖아요. 피클, 양파, 그런 뭐 스타드 소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핫도그 본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에 저는 피클이 싫어요. 그냥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피클 빼고 그러면 어니언만 할까? 아니 피클은 네가 좋아하는 거는 뭔데? 해서 얘들 저는 아보카도를 좋아해요. 하면 아보카도 비싸지만 내가 또 그러면 야 낸시 너를 위해서 아보카도 넣을게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전부 핫도그 허니 머스타드만 하는데 어떤 애는 이탈리안 계통이야. 아 저는 그 허니 머스타드 그 머스타드 그 일본 애들이 만든 겨자 같은 거 싫어요. 나 이탈리안 출신인데 할아버지가 이탈리안 사람인데 저는 이탈리안 소스가 좋아요. 어 그래? 핫도그에 이탈리안 소스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는데 너를 위해서는 내가 이탈리안 소스를 해줄게.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생일도 알고 나중에는 좋아하는 색깔, 만화 주인공, 친한 친구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핫도그 가판대에 부모님들을 데리고 야, 오늘 핫도그 먹을까? 엄마, 우리 거기 핫도그 정말 잘하는 데 있어. 야, 핫도그가 다 똑같지. 아니야, 거기는 달라. 내가 이탈리안이라고 이탈리안 소스를 뿌려주거든. 핫도그에 이탈리안 소스 뿌려주는 데가 어딨니? 엄마들이 와보는. 그러면서 엄마들하고도 이제 친구가 되는. 생일도 하고, 뭐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친구.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해. 모든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해. 자기에서 그렇게 해서 친해진 사람들, 결국은 모든 비즈니스, 나중에 이 사람이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또 건물 소유해서 하게 될때 건물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value,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와우.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것이냐?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걸 번역을 해놓으니까 말이 좀 어렵잖아.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핫도그를 파는데 내가 1,000원을 받았어. 그러면 핫도그 1,000원짜리 그냥 주고 땡.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1,000원보다도 나는 핫도그 1,000원어치 500원 번에 핫도그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0원씩 하고 500원 버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거. 너는 얘한테 1,000원을 내주면 나는 얘한테 한 10,000원어치. 더 많은 가치를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 애들은 내한테 1,000원을 줬지만 나는 10,000원짜리에 핫도그를 주는. 그래서 나의 가치도 올라간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가 받는 대가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 기가 막힌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재훈은 사장님, 또 우리 김주희 사장님, 뭐, 9시까지도 계속해서 고속도로에 계시고 열심히 마지막 순간, 금요일, 마지막 시간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켰는가? 예, 뭐, 회원가입하고 어떠시다고 땡, 그렇게 해서. 아니면, 정말, 야, 그거 한 사람 가입하면 기껏 만원 받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2시간, 3시간, 4시간, 진짜로 만족시켰는.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 주었느냐?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도와줘. 예를 들어서 이게 뭔지 궁금해서 PM을 물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건강까지도 다 체크해 주고, PM 제품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 밥 먹는 거, 또 필요한 제품, 그런 것까지도 써요. 더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 더 많이 주는 게. 주고, 주고, 또 주는 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더 go give 이야기할 때, 제가 우리 김주희 사장님이 제일 많이 씁니다. 김주희 사장님, 주고, 주고, 또 주고, 엄청나게 주잖아요. 예, 김주희 사장님 밥 사주지. 거기에다가 또 밭을 주지. 거기에다가 또 저뭐 책도 주지, 또 심지어는 울산까지 가면 저쪽에 또 공원에 구경도 시켜주지, 또 주지. 심지어는 거기에 가면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뭐죠, 액티바이저 뭐 그거 이래 한세 스푼 한번 타주잖아요. 김주 사장님 너무 막 온갖 거다 올려놨고 마음껏, 제가 우리 거기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퍼먹고 오다가 혼났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은. 그냥 필요한 거 한두 개 먹는 거지.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먹나? 그래서 제가 띵. 그 정도로 김주희 사장님,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스폰서님 그 이렇게 한 라인 지금 구축해 나가는데, 그 멀리 울산에서 영천 뭐 심지어 진량 경산까지 와가 주고 주고 시간을 주고 노력을 주고 설명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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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잖아. 잘될 수밖에 없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라, 더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 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이나, 아니 뭐 소득이 있어야 주지,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고, 어째서 그래야 되느냐고. 그런데 이제 이 밥버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돈을 버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사업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주 유익한 돈벌이가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물건 파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도 형성되고, 엄마를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건물 싼거 나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사람 레스토랑 할수 있도록 돈도 빌려주고, 오만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생긴다. 이 일장을 통해서 하는 핀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 세상의 모든 부는 모두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것, 즉 재화나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를 베푸는 데더 열정을 가진 이들이 이룩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나 아이디어, 미국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도와주거든요. 내가 너한테 좋은 아이디어는 줄게. 심지어 아이디어도 팔라고 그래요. 내가 늘 서비스하면 서비스의 대가를 받으라고. 우리가 잘 아는 새들백 처치, 미국에서 넘버원, 전 세계에서 넘버원 가장 큰 교회죠. 새들백 처치 선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한 선교사 어디 한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간다 전체, 우간다라는 한 국가 전체, 그게 교사들과 간호사들 훈련을 이 새들백 처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들백 처치의 리그런 목사가 대충 건데, 자기가 처음에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그 오렌지 밭에 이제 IT 기업 단지로 바뀔 때, 그 가스 스테이션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친구, 젊은 친구 하나, 전도회가 그 자기 단칸방, 신혼부부 단칸방에 거기에서 성경 공부 시작해가 그렇게 시작된 교회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디즐랜드거든요. 그 교회가 너무 커서 그 안에 트램을 타고 다녀, 버스를 타고 다녀.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절대로 돈은 주지 않는다. 내가 당신에게 목회 아이디어, 그리고 비즈니스 아이디어, 또 여러 가지 내가 했는 설교, 교육, 그 내용들 컨텐츠는 다 준다. 그러나 내한테 돈은 바라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은 여러분들이 다 따라온다. 굉장히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핀다는 아이디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화까지도, 돈까지도 많이 써라. 재밌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두 번째는요, 보상의 법칙입니다. Reward.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돈을 벌수 있을까? 니콜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만나는데 화요일 점심이에요, 이튿날. 이 사람들이 만날 때 거창한 레스토랑에 가잖아. 그냥 샌드위치 세개 사가지고 작은 생수병, 니코, 힌다, 조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는 거죠. 이 백만장자들이 뭐 정말 좋은 뷔페라든지 뭐 그런 데 가지 않고 그냥 샌드위치 사고 생수 한 개씩 해가지고 그렇게 점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감동했어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그래서 이 니콜이 하는 회사 그 프로그램은 학생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교육계를 좀 새롭게 갱신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데 창조성도 기르고 호기심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봐도 한 번에 겨우 2, 30명, 그거 돕는 게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 하고 비슷하다 하잖아요. 우리 지금 열심히 하지만, 물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괜찮지만, 혼자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뛰어나 봐도 한 2, 30명 되잖아요. 제 직초가 77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매니저도 이제 둘 생기고, 하나 더 이제 생겨서 빨리 IMM, 그러면 또 속도가 붙어서 PT도 갈수 있겠지만, 이 30명이 한계잖아. 이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도 좋지만 이것을 전국에 있는 학교, 홈스쿨링 기관, 그리고 교육 연구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자기 프로그램 하는 것 이상으로 그 학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국에서는 학교를 못 믿어서 이제 집에서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뭐 그런 교육 연구자들, 그런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재는 이 니콜의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영향을 받은 숫자가 2천에서 3천 명. 여러분 잘 보세요. 20에서 2천, 3천 명만 해도 100배로 부르는데 2천에서 3천이 아니라 여기에 만자가 붙어요. 만자. 2천에서 3천만 명에 이르러. 굉장하죠. 어떻게 대한민국 인구는 5천인데 2천만 명이 한다고? 미국 인구는 3만 명, 3억이거든요. 3억에 3천만 명이니까 이제 한10%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1%만 해도 근데 사실은 10%가 굉장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10% 정도의 사람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처럼 한 가지 교육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니콜이 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와 이게 너무 좋아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확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상의 법칙 뭘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죠. 이 보상의 법칙은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해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월급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또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돕고 효과적으로 보아라는. 이 보상의 법칙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두 가지 숨어 있는데요. 첫째는 당신 자신의 보상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DM 회사가 아니고,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보상 수준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매니저를 한 2, 30만 원 벌면 좋게. 어떤 사람, 나는 IMM 한 100만 원만 쓰면 내 집이, 잡이 있고 내가 한 사이드 잡으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PT가 돼서 월천댁이 돼야 돼. 나는 꼭될 거야. 야, 월천댁 좋지만 나는 챔피언이 될 거야. 그래서 PT 12명 해서 나는 챔피언이 될 거야. 자기 자신이 결국은 보상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성공을 원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보상할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준을 결정하고 그 성공을 원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봉사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다른 학교 하나도 또 그렇게 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도 하고, 최근에는 또 어려운, 한 교회도 하고. 야, 그래서 내가 원래는 여기에만 좀 피해, 모든 걸다 제쳐두고 피해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또, 이렇게 또, 한 일이 생긴 거예요. 위에 있는 모든 덕분들이 이 교회가 너무 힘든 목사님 좀.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늘 생각을 하죠. 여기 있는 그것대로 모든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돕고 하면서 한 분이 뭐 지금 또 이렇게 이렇게 뇌경색도 오고 뭐안 아픈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계속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할 기회가 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뭐 옛날에 한 80kg 나왔는데 일주일 한세번 운동하면 힘들었는데 요즘은 66kg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너무 건강하고 이번에 건강검진 갔더니 신체 나이 바이오 에이지는 41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놀라가지고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PM을 이야기했어요. 묻도 안 하고 바로 PM 있잖아요. 자기가 해가지고 와이프 것까지 그 이야기를 그래 내가 일단 남하고 와이프는 또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되니까 집사님만 하시고 맡아보시고 이렇게 이번에 이제 굉장히 그날 저녁 미팅이 있어가지고 수요 기도회 후에 8시부터 11시도 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분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을 가는데 결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시거든. 레스트레이트 일단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두포 우리 김진 사장님들 가르쳐주는데 두포 가서 그렇게 이 사람이 다음날 돼가지고 한 9시 넘어서 전화 온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받았더니 목사님 너무 얼마나 깨어나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없어. 우리가 도울 수, 이 사람 뭐 자기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앞으로 잘하면 대박이 날수 있는 사람인데, 이 C지라는, 대구의 C지라는 지역의 원주민인데, 뭐 고산 초등학교 동문들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날도 이제 또 다른 두 분이 왔어요. 같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PM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것, 봉사할 것 찾고 계속 도와줄 것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없고 또 우리의 보상도 우리가 한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두 번째, 파이어의 니콜이라는 여성분이 주는 교훈, 이 선생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당신 이거 해야 되겠나? 나 그거 관계없고 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 이 회사가 이제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제는 뭐이 정도 되면 당신 더 이상 일안 하고, 언제, 멕시코 같은 데 가서, 칸쿤에 가서 그냥 휴양만 하고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안 할까? 내가 은퇴하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애들이 빨리 은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뭐, 좌우정 욕을 하는데, 걔들은 빨리 시작, 25세 일 시작해서 10년, 35, 아니면 45, 빨리 이제 은퇴하는 걸 좋아해요. 55, 30년 일했으면, 그때까지도, 왜 일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은퇴해도 되지 않느냐 하면 니콜의 생각은 우리는 앞으로도 아니 미국 인구의 3억 중에서 3천만 명 도움을 받는다고 우리는 4천, 5천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도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Influence, the rule of influence. Sam이라는 그 Sam의 사무실에서, 사무엘의 사무실에서 수요일 날 전심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금융 서비스로 성공한 백발의 신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아니라 자기 개인 금융, 은행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개인 금융 서비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샘 로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보험 영업 사원으로 아주 가난하게, 아주 셀러리맨으로 아주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성공해서 이제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합니다. 뭐 교회나 여러 가지 뭐 자선 단체처럼.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취약계층, 노숙자층을 돕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제 핀다 회장님,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 조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인맥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인맥 구축이 뭡니까? 다른 말로 네트워크요. 네트워크. 우리는 인맥 구성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인맥 구성의 그 방식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샘이 말하는 인맥, 네트워크는 어떤 것이냐? 샘, 이분이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인맥이란 꼭 자네의 거래처나 고객을 의미하지는 않네. 자네를 알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말하는 걸세. 자네에게서 무언가를 사지는 않지만 안살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마음 깊은 곳에는 자네를 품고 있는 사람들 말일세. 아, 제가 이 말을 읽고는 조금 이해가 되고 조금 서운함이 풀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뭐 가입하고 오토샵하고 그렇게 또 먹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안 하는 거야. 진짜로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자랑스러워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자네를 알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말하는 걸세. 자네에게서 무언가를 사지는 않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자네를 품고 있는 사람들 말일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개인 사절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런 말. Working ambassador. 정말 그 사람들은 너를 대신해서 뭔가 네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수 있는 ambassador.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게 네가 구축해야 될 인맥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쌓아가야 될 인맥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뭐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13만 3천원 그렇게 옷옷에 구매하는 그런 사람 그 인맥을 짜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시 이야기를 했는데 자네 이런 거 하나? 이거 좋네. 뭐 그렇지만 자기는 또 자기 뭐 건강 형편이라든지 경제 형편이라든지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와이프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진실하게 대하고 잘 대하고 해서 자네를 생각하면 지금 그 친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런 일도 하고 있지 힘들어서 하는지 아니면 여기 비전을 보아서 하는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향력의 법칙. 사실 리드는 누구냐? 인플루언서거든요.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조금 무슨 말이지? 이런데 다시 말해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우선순위냐? 공부하는 게돈 버는 건 무슨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비즈니스를 일할 때 우리의 파트너들 생각할 때 내가 IMM 되고 PT 되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매니저가 되고 저 사람을 IMM으로 보고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 항상 after you 당신 먼저 내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샘의 교훈에서는요, 샘이 하는 교훈은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상대방의 이익이 뭔지 살피게, 파트너를 먼저 배려하게, 파트너의 이익을 살피게, 그리고 그 사람의 뒤를 봐주게. 상대방이 이기도록 하는 게 바로 내가 이기는 길이에요. 파트너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상대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파트너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파트너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파트너의 승리에 집중하라. 파트너의 승리에 집중하라. 파트너의 이익을 우선시하라. 그래. 이게 보면 어떤 근시안적으로 짧게 비즈니스를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보는. 결국은 이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데 사람을 다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얻고 내가 더 크게 성장하는 great success를 이용. 네 번째는요, 진실성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Sincerity. Sincere.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원래 sincere 한 라틴어로, sere 하는 이제 원본의 sin. 이제 이탈리안들이 조각을 많이 하죠. 라틴어는 조각, 대비상 조각하다 잘못 정을 쳐가지고 코가 뚝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새로 대리석을 깎아야 되는데, 이 이탈리안들이 또 기술도 좋지만 아주 그좀 뭐랄까 뼈도 많고 남을 이렇게 속이기도 잘하거든. 그래가지고는 풀로 악역 풀로 해가지고 코를 만들어가 탁 붙여가 진짜처럼 그래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이 되면 이제 악요가 녹잖아요. 그럼 코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sincerity, 이거는 진짜입니다 할 때, 불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할때 쓰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온 용어가 sincerity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데보라라는 사람, 그 여성분의 강연장에서 이 여성분이 강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목요일 날 이제 벌써 4일이 됐네요. 점심을 같이 합니다. 이 데보라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여자분인데 조합이었어서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건도 못 팔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소개하고 뭐 했는데 어쨌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도 못 팔고는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또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 이제 일을 안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돼요, 친구가. 그랬더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그 사람이 또 소개를 한 사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굉장히 이제 큰, 뭐랄까, 그 부동산 거물이 되고 그 공인 부동산업으로 이제 성공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강연까지 하는 그런 이제 탑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데보라가 깨달은 비결을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매시브, 엄청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 성공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great, massive success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친구가 됐어요. 자기가 보니까 막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요 사람들을 내가 조작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Dear friend, Bob를 이야기해. Bob. 전지현의 Bob, H는 묵음입니다. 아니고 Dear Bob, Dear friend,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줍니다. 사실 집은 1년에 한건 팔면 먹고 살아요. 그죠? 자동차는, 한 달에 한 건,
잘안 되죠. 일주일, 한 달에 한권 정도 팔면 살수 있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비행기 타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일주일에 한 권, 뭐, 대부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권, 월화수에 한 권, 목금토에 한 권, 이제 주유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이제, 오토씩 걸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 한 달에 네개 해도 괜찮지만, 뒤에 있지만, 사실은 한 달에 한 사람만 해도 우리가 월천택이 될수 있어요. 자, 이 사람 데보라가 하는 이야기가 친구가 되면 비즈니스 되고 사람들도 소개시켜주고 친구도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좋은 또 남편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BIM, 우리가 이제 BIM이 월천택이잖아요. 아니다. 월 100만 원 버는 이제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PM 회사에서는 정식 뭐 직원처럼 대접하고 사람들 이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IMM 되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업자 되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달에 한명 친구 사귀기 합니다. 그럼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IMM 될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BIMM이 되는 거는 BOF가 원래예요. Be a friend. 친구가 되는 거예요. BOF. 한 달에 한명 친구 사귀고 얼마나 좋아. 한 달에 한명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더 BPT. PT가 되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기업가가 될수 있을까? 한 달에 1,000만 원. 만불이거든요. US 달러로 만불. 뭐, 보통 뭐, 이제 4, 5천불 버는데, 만불 같으면, 뭐, 미국에서도 아주 여유있게 살수 있죠. 4, 500만 원으로 뭐, 집도 하고, 뭐, 차 하고, 뭐한또 4, 500만 원으로 생활하고 하면, 전 세계 여행하면서, 뭐, 저 와이너리도 가고, 뭐, 뭐든지 다할수 있고, 아주 뭐,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자기가 책도 읽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고, 심지어 뭐, 말도 탈수 있고, 비행기도 탈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있어도 할게 별로 없는데 이제 전 세계 많은 곳에서는 할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 나중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BPT가 될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업가가 될까? 한 달에 한명 사업자 만들면 돼. 한 달에 한명 친구 되면. 우리가 회원가입하고 오토십하고 그렇게 하면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IMM이 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주 한 명씩, 매주 두 명씩이 아니라 한 달에 한명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자가 되면 1년 만에 12개월이면 PT가 돼.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많이라고 해놨어요. 많이. 많이 IMM 만들자. 그렇게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은데, Make an IMM. IMM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명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쇼드 비즈니스 있잖아요. 쇼드 비즈니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파이프라인 우아 있잖아요. 파이프라인 우아. 여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한 명, 100불 정도 버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1년이면 여러분 10,000불 이상 법니다. 한 달에 한명 우리 13만 3천 원 딱 100불이잖아요. 한 달에 한명 오토씩 가입하고 그 사람이 우리는 이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네번 만났는데 당신 내가 시간 들어줄게. 전심도 내가 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날 수 있을래? 월요일날 우리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같으면 오늘 만나서 월요일날은 우리 제 스폰서 우리 사장님 설명함 듣고 화요일날은 우리 김주희 사장님 또 수요일날은 우리 정원 사장님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요일까지 그 사람 쫙 듣잖아. 그 사람 완전히 꽂히게 되고 불타오르게 되고 비전을 보고 방법을 보고 사람들 보고 이 사람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1년 만에 월천댁이 아니라 1년 안에 PT가 돼서
월 천만 원을 버는, 월 천만 원이 월천 되겠네. 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잖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계속 이게 융합이 되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지식이 모이는 거예요. 이 데보라가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가 됨으로써 최고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었다. 좋은 친구가 됨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PM 사업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파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소중한 상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자신을 파는 게 됩니다. 쉽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Be yourself,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Be a friend, 그리고는 이게 이제 친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죠? 제가 이제 공부하면 앞으로 그때 벌써 20년 30년 앞으로 사회가 점점 점점 이제 개인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이 소그룹을 모이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대부분 사람들이 외톨이가 되고 겉으로는 막 웃고 뭐 이렇게 카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도와주고 하면 사람들이 감동하네요. 얼마나 좋아. 자, 마지막으로는요, 금요일. 수용의 법칙입니다. Acceptance. 틴더의 사무실에서 이제 이 사장님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사무실에서 금요일 점심을 같이 합니다. 이상하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님 이야기하나? 아니에요. 그때 먹는 게 과일, 야채, 올리브 오일하고 빵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선한, 뭐,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과일, 야채, 올리브, 빵 떼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그만이다. 우리가 사실 주는 거 주고 주고 또 주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 아, 너무 고마워하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교만이라. 모든 주는 행위는 동시에 받는 행위가 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에게 진심으로 줄때저 사람이 잘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또한 나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더 많은 굉장히 헤딩하게 하는 새로운 또 생각을 깨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우가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오라수 목은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핀다 씨가 질문만 하니까 위대한 저술기 하에서 하는 것처럼 질문만 하니까 조우가 이제 4일이 지나니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가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예,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타인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인간관계 흐름, 비즈니스 흐름이 막힐 것입니다. 오, 그래. 그래서 평생 어린아이들처럼 젊음과 활기와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보면 굉장히 젊고 활기 있고 생명력 있고 뭐 계속 커져가잖아요. 또큰 꿈을 간직하고 호기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뭔가 하면 망설이잖아요. 뭔가 하면 걱정부터 하고 될까?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 애들은 막 무조건 무려도 천만거리고 뭐 새로 보는 거 무조건 입에 간직하고 대통령도 된다 그러고 저거는 뭐지? 하고 온갖 것에 꿈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또 자기가 막다할수 있는 것처럼 달라들잖아.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갓난아기처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지? 미소 짓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미소 짓고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또 선물을 주고 하면, 이거 왜 이런 걸 주지? 이런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조금 차이도 있긴 한데, 성공을 얻는 비결은, 성공을 성취하는 비결은 주고, 주고 또 주는 거죠. 우리가 얻는 비결은 우리가 주는 것인데, 또 우리가 주는 것의 비결은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용의 법칙, acceptance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깊이 생각하니까, 이 틴다와 밥 버그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 좀더 확장해서 크게 big I를 이렇게 보면, accept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받아들여.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은 이 세상에 그 어떤 IBM 컴퓨터보다, 삼성 컴퓨터보다, 애플 컴퓨터보다 너무 귀한 존재. AI보다도 귀한.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가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accept yourself. It's God's best gift for you. 정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나는 성격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생겼을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는요, accept others' gift. 다른 사람들이 뭐 칭찬할 때, 고마워. 또 선물 주면, 너무 고마워. 그래야 또 나도 더줄수 있고, 또더 주면 받는데 나는 주기만 하고 받지 않겠다. 그거는 교만이고. 다른 사람이 줄때그 선물을 받는데 항상 we thankful heart.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너무 thank you. 제가 이제 동부 프린스턴에서 이제 그게 공부하고 목회할 때도 보면, 이제 존 하인스 목사님, 독일계 미국이었는데, 미국의 원래 장로교 본산 그 프린스턴에서 뭐 30년 이상 그렇게 킹스톤 처치에 이제 목사로 계셨고, 그래 우리가 가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같이 목회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이렇게 하잖아요.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 뭐.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해도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절기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선물 너무 많이 쓴다 하면서, 패스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러면 여기 와서 늘 프린스톤에 얼마 있었는데, 뉴욕에 우리 굉장히 그 뮤지컬 보러 가자 하면서, 기차 타고 이제 자기가 또그 티켓을 4장 샀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우리가 가보는. 우리가 주고 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안 합니다 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사용하잖아. 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 그럼, 너무 고맙다 하면서 있잖아. 뭐, 농구 티켓, 뭐, 음악 티켓, 뭐, 이렇게 또 사람들, 선물 이렇게 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수용의 법칙, 수용.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감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thankful heart,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이 accept, 받아들여라. 그래야 그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정말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더 개발하면 앞으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 우리는 늘좀 불평하던 이런 것, 이게 전 그런 걸 떠났어. 무조건 감사하면 없어. 여러분 2023년 벌써 5월입니다. 우리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꽃이 만발하는 5월에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여기에 정말 밥 버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과 보상을 주는 그런 멋진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버하면 이제 이상훈 교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강의를 준비하시려고 단순히 책한 권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서적부터 해서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저는 기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김지사님 말씀하셨는데, 퍽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줘서.
우리 김주사님 같은 경우에는 갈 때가 한 번씩 그만 줘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조금 힘들 때 돈으로만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김주희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친절한 말투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 이런 것도 주는 거고, 뭔가 저는 사실 반등을 잘 못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도 쑥스럽고 선물 받을 때도 좋다고 표현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는 거 받으면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받는 게더 힘든 거예요. 그 표현이 좀잘안 돼서. 근데 김주희 사장님은 정말 표현을 더 잘하잖아요. 뭔가 줬을 때. 그러니까 준 사람 또 기쁘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하면, 뭐지? 녹화 준비를 해놓고요.